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1라운드가 아닌 12라운드 프리뷰쇼도 이상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우리 플레임을 얘기해 줬어요 네. 속보랍니다 꿀TV 뉴스 속보입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꿀TV의 K리그 프리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정현 아나운서와 이상혁 캐스터가 낮은 적중률로 인해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에 이정현 아나운서와 이상혁 캐스터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어정연 같은 설레발 멘트는 자제하기로 제작진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꿀TV는 더욱더 참신한 기획과 전문성을 더한 컨텐츠로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꿀TV 뉴스 이상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어요. 오랜만에 뉴스를 했어요. 네. 몇 년 만에. 김행우님께서 이런 것도 지적해 네. 주셨습니다. 정현 누나가 다 틀렸다고. 이제 문화정연 타이틀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펀펠레 등급. 어? 네, 갑자기? 네, 새로운 닉네임을 얻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적중률을 높여서 문화정연 타이틀 다시 가야죠. 되찾겠습니다. 인형을 사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꼭 뽑아야 돼요. 네, 어찌됐든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란도 꼭 함께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이 뒤틀린다! 5분 프리뷰쇼 시간 시작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서울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포항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3승 1무 7패 10위의 서울, 그리고 6승 2무 3패 4위의 포항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라운드 부산에 패배하면서 침체된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던 FC서울, 그리고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승 기록이 멈췄던 포항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통산 전적 서울이 52번 승리, 무승부 49번, 포항이 60번 승리, 포항의 우세.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5번 승리, 무승부 2번, 포항이 3번 승리, 서울의 우세입니다. 서울 홈경기 상대 전적 또한 서울이 32번 승리, 무승부 21번, 포항이 27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이 1승 무승부 1번, 포항이 2승, 포항의 우세입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또 서울이 2대1 승리를 얻어두면서 서울의 우세인데요. 최근의 순위의 데이터와 그리고 또 지난 라운드 패배를 갚아줄 저는 포항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최근 이 선수 너무나 뜨겁습니다. 핫 뜨거뜨거 송민규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저는 통산 전적과 홈에서 데이터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승리 예상하겠고요. 뜨거운 송민규 선수를 차갑게 잠재워줄 윤영선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이어서 상주대 대구의 경기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상주대 대구의 맞대결이 상주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6승 3무 2패 3위의 상주, 그리고 5승 3무 2패 5위의 대구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라운드 인천에게 극장 끌어올 허용하면서 아쉬운 승점 1점을 획득한 상주, 그리고 지난 라운드 선두 울산에 패배하면서 4연승 도전과 그리고 상위권으로의 도약에 실패한 대구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통산 전적 상주가 3번 승리, 무승부 9번, 대구가 10번 승리, 대구의 우위. 최근 10경기 전적 상주가 2번 승리, 무승부 5번, 대구가 3번 승리, 이 또한 대구의 우위. 26골이 터졌고요. 상주 홈경기 상대 전적은 상주가 2번 승리, 무승부 4번, 대구가 5번 승리, 대구의 우위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박빙 1승 1무 1패였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위대 5위의 싸움, 패태환 감독의 두터스미냐, 그리고 이병근 감독의 날카로운 창이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역계의 픽은 축구는 공격 축구 아이가 대구에게 연패는 없습니다. 대구 승리 점치겠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상주의 두터운 수비를 세트피스로 공략할 정태욱 선수를 뽑겠습니다. 아, 전 이번 경기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상주 상무의 두터운 수비의 핵 권경원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정현 스타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서울에게 승리하며 이번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한 좋은 분위기의 부산. 반면 강원에게 큰 점수차로 패배하며 연패를 당한 광주.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이 만났는데요. 통산 전적 부산이 4번 승리, 무승부 9번, 광주가 6번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도 박빙입니다. 가 아니네요. 네, 아니죠. 부산이 네. 1승, 무승부 6번, 광주 3번 승리. 광주가 우위에 올라와 있고요. 총 29골이 터졌고요. 부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부산 2번 승리, 무승부 3번, 광주 4번 승리하면서 광주의 우위. 하지만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부산 1승 무승부 3번에 광주 승리 없습니다. 부산의 우위 또 하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승격한 두 팀의 양보 없는 맞대결 두둥 전홈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부산의 승리. 물오른 득점 감각의 이동준 선수를 주목해봐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 경기 무승부 광주가 부산 상대로 지난 라운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광주의 베테랑 수비수 김상수 선수입니다. 왔어요. 울산과 강원의 경기
경기. 그렇습니다. 울산 대 광안의 강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8승 2무 1패 1위 울산. 선두 경쟁을 펼쳤던 전북에 패한 뒤 2연승으로 이번 시즌 선두 탈환에 성공했던 울산이고요. 그리고 4승 2무 5패 강원.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4연패 구준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선두 울산을 상대합니다. 통산전적 울산 17번 승리 무승부 대만 강원이 2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또한 울산이 7번 승리 무승부 대만 강원의 승리 없습니다. 28골이 터졌고요. 울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10번 승리 무승부 없고요. 강원이 2승.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라운드 다득점에 기록한 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로 예상합니다. 데이터, 최근의 흐름, 선수 스쿼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울산의 승리, 그리고 무르른 득점력의 주니어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저도 울산의 승리, 그리고 강원의 날카로운 날개를 잠재울 울산의 치타 김태환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정연스턴입니다. 수원대 성남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분당 주민 정연스턴. 네. 자부원과의 지난 라운드 승점 1점을 획득한 수원, 앞서가던 네. 2점을 지키지 못해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운 경기를 펼친 성남. 통산전적 수원이 28번 승리 무승부 26번, 성남이 네. 23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수원이 3승 무승부 3번, 성남이 4번 승리했습니다. 총 18골이 터졌고요. 홈경기 상대 전적 수원이 17번 승리 무승부 9번, 성남이 14번 승리.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수원은 승리는 없고요. 무승부 2번, 성남이 2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수원이 2대0으로 승리했죠.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수원,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성남의 맞대결입니다. 아마 서로 승점 3점의 희생양을 생각할 것 같은데 올 시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수원의 승리를 점쳐보고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지난 라운드 골을 기록한 타가트 선수입니다. 혁기는 난타전의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지난 라운드 멋진 골을 기록한 이재원 선수입니다. 마지막 인천 대 전북의 경기. 그렇습니다. 인천 대 전북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3무 8패의 인천, 그리고 8승 1무 2패 2위 전북의 맞대결. 통산전적 인천 13번 승리 무승부 16번, 전북 17번 승리했고요.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인천 1승 무승부 4번, 전북이 5번 승리했습니다. 인천 홈경기 상대전적 인천 6번 승리 무승부 1번, 전북이 9번 승리했고요. 지난 상대전적은 인천의 승리였고 무승부 1번, 전북이 2번 승리했습니다.